가뭄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 시민들의 식수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. 재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 때는 물을 아껴 쓰는 게 중요하겠죠. 정의진 기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,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. 우선 수압입니다.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면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도 밸브가 보입니다. 왼쪽으로 돌리면 수압이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잠그면 물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됩니다. 물이 나오는 수압을 보면서 반대로 살짝만 열어서 쓰시면 되는 것이죠. 밸브를 조금만 잠가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. 화장실 세면대, 샤워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드라이버가 없다면 동전을 이용해 수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수위입니다. 양변기 물통 뚜껑을 열면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. 물을 내릴 때마다 사용할 물의 양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금만 낮추면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쭉 내리면 물은 얘가 줄어지는 거죠. 그럼 이만큼 양이 줄어지죠.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. 사용할 만큼의 물을 담아서 낭비를 막자는 겁니다. 설거지나 양치질을 할 때는 통이나 컵에 미리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밸브 살짝 잠그는 것만으로도 물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고요. 이제 서서히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시는 실생활에서 이처럼 물절약 습관이 이뤄진다면 내년 5, 6월까지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. 물절약! 시민 참여! 물절약! 시민 참여! 광주시의회도 호소문을 내고 적극적인 물절약 실천을 당부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